이은이가 사무소 위조를 하고 위조 사무서를 행사하였다 한들 그게 김땡규 씨한테 1억 원을 배상해야 될그 어떤 의무가 있나요? 죄명 사문서 위조 등 결정 종류 불송치. 기아와 관련하여 전북 남원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송치? 송치? 여러분 불송치했다고 우평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여러분, 지구인 자연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곰씨, 저는 울바, 저는 세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세나에게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짜잔! 네, 어떤 우편물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 이은희에 대한 사문서 위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2023년 5월 31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김종땡 사문서 위조 공소권 없음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공문서 위조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네 이렇게 나왔네요. 그게 좀 원래 이렇게 검찰에서 보내는 건 불기소 이유서 이런 거 있지 않나?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 건가? 아니야 나 처음이야. 나 모르겠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건가? 그런 건가? 아무튼 여러분 경찰 조사를 받고 불송치 결정이 났던 것은 바로 이 사건의 고소인인 남원시청 전 감사실장 김땡주 씨가 이의 신청을 하여 검사의 보안수사 결정이 내려서 한 번 더 조사를 하게 된 그런 사건인데요. 보시다시피 채나는 네 가지에 대해서 네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원래 처음에는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행사 두 개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네 개가 돼가지고 여기에 공문서 위조로 위조 공문서 행사? 공문서까지 이게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게 남원 경찰들이 아니 남원 경찰은 우리에 대해서만 인지수사해.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구나 이거. 곰도 하나로 고소당했는데 고소 죄명 막 세 개씩 늘어나는 그러니까 거. 아니 아, 고소인이 안 한 것까지 우리한테만 열리라는 남원 경찰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여튼 이 사건은 진짜 웃기는 사건이었어요. 진짜 지구인은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문서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에서 받은 세나의 귀농 농업 창업 계획서에 그게 버젓이 떡하니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는 사기꾼 김씨 외에는 서류를 제출하는 데가 없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냈겠습니까 여러분? 누굴까요? 네. 아 이게 이 너무 뻔한 사건을 이렇게 세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아 이게 진짜 제목 봐.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난리 났네. 와, 남원에 있는 남원 지옥 8년 동안 공, 올, 세 전부 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다 고소당했네. 그러네. 와, 진짜. 아니 공문서 위조 고소를 하려면은 우리나라지 말고 거기 남원시청에 많이 있잖아요. 맞아. 공문서 공문서 위조 하는 사람 밥 먹고 사는 사람 공문서 위조에 달인이 있지 않습니까? 남원시청에 저희가 지금 발견한 많은데. 것만 몇 갠데 아니 그런 거는 냅두고 진짜 세나가 내지도 않은 걸로 세나를 고소를 하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더 웃긴 일이 있어요. 그동안 김땡주 씨는 이거 고소하기 이전에도 세나와 세나의 아버지를 본인이 협박 전화한 당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으니 1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민사재판을 세나와 세나 아버지에게 걸었었는데요. 그 재판에 제대로 된 증거와 의견을 갖추지 못해서 판사에게 계속해서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세나를 사문서 위조
등등으로 고소를 해놓고 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요것만 기다리고 있었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남원시청 전 감사실장 김땡주 씨가. 자, 그럼 여러분 과연 세나와 세나의 아버지를 1년 넘게 엄청 그렇지. 1년 넘게 괴롭힌 김땡주 씨의 1억 손배소 재판 어떻게 됐을까요? 세나가 바로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짜잔! 뉴 문서입니다. 문서의 제목은 소 취하서? 별걸 다 받아줄 때 별걸 다 보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원고 김땡주 피고 이은희 이땡땡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23년 6월 2일 원고 김땡주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서명을 하고 하는 거네요. 네. 이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저번에 한 번 또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한 번 더 있었죠. 이거 여기 나오지 말라고, 유튜브에 나오지 말라고. 그 경우도 똑같은 거에 왔었는데. 예. 아니,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벌써 두 번. 그러네요. 아니, 무슨 고소하고 소취하가 무슨 취미신 거야? 아니, 장난쳐요, 지금? 어? 장난해? 심심한가? 김땡주 씨 벌써 와. 두 번에 걸쳐서 소취해서. 와.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 여러분, 이 날짜를 보세요. 이게 피의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가 2023년 5월 30일 날 나왔는데 아주 재빠르게 2023년 6월 2일 바로 소취해서로 올렸네요. 더 뭐 판사한테 낼 것도 없고. 없지. 네네. 재빠르게 손절하셨네요. 이거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마저.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이게 너무 황당했어요. 이은희가 사무소 위조를 하고 위조 사무소를 행사하였다 한들 그게 김땡주 씨랑 대체 무슨 상관이죠? 그게 김땡주 씨한테 1억 원을 배상해야 될 그 어떤 의무가 있나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남원시청 공무원들은 다 데려다 국어공부 시켜야 된다고 하잖아.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나 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증거를 뭐 낸 것도 없는데 이걸 받아준 것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재판을 길게... 이렇게까지 진행한 것도 이상한 거야. 이렇게 길게 또 봐달라고 하니까 기다려주고. 맞아. 아니, 우리는 세나 부모님한테 전화 왔을 때 증거까지 해가지고 다 냈는데도 증거가 없대요. 증거가 불충분이래요. 김땡주 씨가 이렇게 저랑 저희 아버지한테 1억 손배소 소송을 건지 네, 남원에서부터 네, 시작이 됐었는데 굉장히 뭔가 허무한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뭔가 방법으로 괴롭히려고 애썼으나 결국 실패한. 그냥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그냥 난리치다 끝난 게 아닌가.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뭔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끝나진 않았지. 너가 이긴 거지. 그쵸. 네. 이겼는데 황당한 실패한 그래도 이렇게 끝나게 돼서 좋게 끝나게 돼서 속은 시원합니다. 어쨌든 김땡주 씨 참 됐다.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여러분 남원시에는 지구인의 말 꼬투리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고 어떻게든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려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요즘 들리는 소문으로는 김땡주 씨 요즘 바빠. 왜? 남원시장하고 서로 지금 죽이고 뭐 한다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 지금 남원시장 다 고소하고 있는데. 이제 상관없어요. 여튼 여러분 남원경찰서 남원검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메이징한 네, 사건의 결과를 보셨습니다. 현재 지구인은요 열심히 국가상대 손배소와 또 남원시의 사기꾼 김씨를 옹호하는 그 일당들과 함께 그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준비서면 쓰고 증거를 모아서 취합해서 재판부에 전달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 더 자주 올려주세요.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지구인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네. 남원을 떠났다고 해서 지금 그 법원이랑 그런 걸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법원이랑 뭐 지금 또 경찰 조사도 받고 있고 또 검찰 조사도 받고 있고 뭐 남원을 떠났다고 해서 그거에서는 멀어지진 않더라고요. 네네.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남원씨와 이 사기꾼 김씨와의 재판? 소송? 전쟁? 그 어느 것도 멈추지 않고 계속 착착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저 살 빠졌어요.
어디?